사회가 고수해오던 오랜 가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등 떠밀리듯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지된 시간 앞에 무력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그러나 전염병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팬데믹 시대에서도 음악가들은 늘 희망을 찾곤 했는데요. 음악의 본질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에 맞선 불멸의 음악 세계, 피아니스트 조은하 교수가 오늘 안내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학과 음악을 접목한 공연을 참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은 공연을 통 못 하시죠? 네, 코로나 이후에 객석의 청중들이랑 직접 만났던 공연은 10번 중에 한 번, 나머지 9번은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음악가들이 무대를 지금 잃고 이 전염병 때문에 청중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죠. 이 과거에도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 예술이 굉장한 격변을 겪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 감염병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이 좋은 음악의 에너지를 펼쳤던 이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하죠. 그때 전염병과 그때의 음악, 조은하 교수의 소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비현실적인 일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과 예술에 격렬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나 격리, 또 언택트나 뉴노멀, 이렇게 일상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니까 질문의 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음악으로 팬데믹 시대를 위로할 수 있을까? 또 전염병이 일으킨 공포나 격리를 이제까지 음악은 어떻게 극복해 왔을까요?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시계를 한껏 과거로 돌려서요. 오래된 음악사부터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세 흑사병부터 근대 스페인 독감, 또 현대 에이즈,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에 맞서서 음악으로 분투했던 여러 사례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흑사병, 페스트라고도 불리죠. 14세기 중반 중세 유럽을 강타했는데요. 이 유행한 지 불과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2,5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주로 기침이나 이 체액,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데 온몸에 붉은 수포가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몸의 이 말단부가 검은색으로 썩어 들어간대요. 그래서 흑사병이었던 거죠. 이 발병한 지 3, 4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당시 사람들이 눈만 마주쳐도 이 흑사병이 옮는다면서 굉장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중세 사람들은 이 흑사병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사실은 뭐 벼룩이나 쥐, 인간들의 더러운 오물 같은 이 불결한 환경이 원인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이 병의 원인을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또 인간의 부도덕함이 초래한 신의 분노라고 여겼습니다. 중세 프랑스의 음악가 기옴 드 마슈는 작곡가이자 시인, 성직자였는데요. 그 음악사적으로는 모테트와 다성미사곡의 발전에 공헌을 한 그런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 마슈는 흑사병의 투병을 몸소 겪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고용했던 귀족이 이 병으로 사망하는 광경까지 옆에서 직접 목격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을 텐데 이 음악의 그 절망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쇼의 철학은 조금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음악은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과학이다. 우울과는 상관없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그 갈레니즘 음악이 아마도 마쇼의 철학에 영향을 줬으리라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갈레니즘 음악으로는 흑사병에 걸리는 까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감정이나 슬픔이 일으키는 흑담증의 과잉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붉은 피의 순환을 촉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울함을 물리치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맥락의 연장에서 마쇼가 남긴 애가의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 애가는 워낙 죽음을 슬퍼하고 한탄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마쇼의 꼼플랑트, 이 애가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행운의 치료법, 저녁에는 눈물 흘려도 아침에는 웃는다 라는 긍정의 다짐이 서려 있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흑사병이 한창 기승을 부렸던 시기, 영국에서는 아이들이 원을 그리면서 빙빙 노는 놀이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꼬마들이 불렀던 노래가 장미 주위를 둥글게 돌자 라는 그런 동요였어요. 멜로디 자체는 아까 그 마쇼의 철학처럼 굉장히 발랄한데요. 가사는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미 주위를 둥글게 돌자. 근데 이 장미나무가 얼굴에 이 돋아나는 수포, 빨간 장미를 의미하고요. 약초 가득한 주머니, 이 약초를 복용하는 거죠. 애취, 애취, 그 호흡곤란에 시달리는 모습들, 그리고 모두 쓰러지고 말았네. 그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도 전염병에 관련된 음악을 남겼습니다. 1723년에 작곡한 칸타타 내 몸 성한 곳 없으니 바흐 작품 번호 25번은요. 이 당시에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르세유의 가레토 페스트 그 대역병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칸타타의 첫 시작은요, 현악 앙상블의 애틋한 이런 선율로 출발을 하는데요. 세 개의 화음 음형이 뭔가 연쇄적인 사슬을 이루면서 반복이 돼요. 근데 이 세 화음 중에 가운데 울림이 불협화음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한 화음이 불협화음을 감싸 안으면서 이 가운데 불협화음이 뭔가 몸뚱이를 갉아먹는 병균을 연상시키는 거죠. 이때 남성 혼성합창이 이런 가사를 노래합니다. 당신의 노여움으로 내 몸은 성한 데 없고 죄악으로 내 뼈 또한 온전한 데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 테너의 레스타티보가 낭독하듯 이어지는데요. 아예 이 남성 테너는 질병과 관련된 직설적인 단어들을 내뱉기 시작해요. 뭐 고열, 죄악, 페스트, 병균, 해독제, 병원. 이렇게 페스트균이 온몸에 퍼지는 고통, 그 절박함을 토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악절에선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바흐의 칸타타, Es ist nichts gesundes an meinem Leibe. 내 몸 성한 곳 없으니 테너의 레스타티브입니다. Die ganze Welt ist nur ein Hospital, wo Menschen von uns her auf die Kinder in der Regen an Krankheit hart kann jeder liegen. Den einen quälet in der Brust ein hitziges Fieber böser Lust, der andere lieget krank an eigner Ehre, hässlichem Gestank. Den Dritten zieht die Geldsucht ab und stürzt ihn vor der Zeit ins Grab.
man befleckt und mit dem Sündenaussatz angesteckt. Ach, dieses Gift durchwühlt auch meine Glieder. Wo find ich armer Arznei? Wer steht mir in meinem Elend bei? Wer ist mein Arzt? Wer hilft mir wieder?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물리적인 거리 두기가 이 미덕을 넘어서 아예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죠. 뭐 락다운, 퀄런틴, 잠금, 봉쇄, 고립이나 격리 상황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이 음악가들끼리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나눠요. 그러니까 음악에 몰두하는데 이만한 고립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느냐. 게다가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뭐 마늘과 쑥으로만 이 연명했던 동굴 속 100일 동안 자가격리를 견딘 이 웅녀처럼 우리도 음악 창작에 몰두해보자. 그 워낙 요새 너무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무대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자조적인 농담으로 음악가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봉쇄와 고립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걸작을 작곡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영국 튜더 왕가의 궁정 음악 감독이었던 윌리엄 버드라는 작곡가인데요. 이 사람은 전염병이 아니라 당시 종교 박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400년 전 영국은 격렬한 종교 개혁을 받게 되는데 카톨릭이 엄격히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톨릭 신자들이 발각이 되면 산채로 불타 죽이거나 교수형 뭐 참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왕실의 후원을 받는 카톨릭 신부들을 쫓는 이 사제 사냥꾼이 성행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윌리엄 버드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이 사람은 왕실의 음악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을 보장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해받는 쫓기는 카톨릭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 벽 안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비밀스럽게 카톨릭 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미사를 위한 라틴어 미사곡 109곡을 작곡하게 되죠. 이 109곡의 미사곡은 르네상스 음악의 독창적인 아주 빛나는 성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감금 봉쇄의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그런 감정적인 혼란, 어떤 고통을 숭고한 음악으로 극복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세부터 시작된 흑사병의 경험이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여러 통찰을 일깨우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문화 코드가 유행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죽음도 삶의 일부다. 또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래서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온 해골들이 이 익살스러운 춤판을 벌리는 그런 이 문화 코드를 통해서 죽음을 공포를 극복하는 음악들이 양산되게 되죠. 인간들이 항복할 때까지 음악과 춤으로 한밤중에 해골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유혹한다. 이런 그림과 문학 등 여러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 작곡가 까미유 생상스 기억하시죠?
그 우리 뭐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동물의 사육제로 친숙한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생상의 음악 중에서 청중으로부터 가장 열렬한 환호를 받았던 작품은 그 2009년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의 그 안무로 배경음악으로 선택하면서 한국의 청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던 죽음의 무도, 땅스 맥카브르라는 작품입니다. 생상은 앙리 카잘리스의 시에서 문학작품, 이 영감을 받게 되는데요. 죽음을 둘러싼 해악적인 풍자가 담겨 있죠. 죽음은 나이와 신분 또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왕과 귀족, 농부, 해골들이 한데 어울려서 떠들썩한 원무를 함께 즐기게 되는데요. 당시 전염병의 공포로 움츠러들었던 많은 대중들에게 작곡가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평등하다. 유쾌하고도 평등한 죽음을 누리자. 헝가리의 낭만주의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도 이 유쾌하고 평등한 죽음에 매료됐는데요. 같은 소재 죽음의 무도를 작곡을 합니다. 아까 그 생상의 곡이 당스 마카브로 그 불화였다면 이 리스트의 죽음의 무도는 토텐 탄츠 도거와 제목을 갖는데 그런데 주요 모티브는 중세 그레고리안 성가에서 가져오게 돼요. 교수님 그레고리안 성가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그 서양 음악사에서 악보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음악인데요. 보통 미사 전례 때 남성의 음성으로 반주 없이 단선율로 부르는 음악이죠. 그러니까 화성, 뭐 악기의 반주에 방해 없이 감상하게 되니까 이 멜로디가 가진 굉장히 순도 높은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초월한 음악적 유산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선 리스트가 이 DS1의 중세의 오랜 선율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변형하면서 이 최후 심판의 날 공포를 유쾌하고 평등하게 극복했는지 만나볼 텐데요. 원래 멜로디의 원형은 이렇습니다. DS1의 DS1 솔베트 세금 인파빈 Este David cum sibilla, quantus tremor est futurus, quan donudex est venturus. 근데 이 중세의 멜로디가 낭만주의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에서 다양하게 변형이 되는데요. 우선 첫 시작, 저음형을 관장하는 금관악기가 거의 원형에 가깝게 등장을 시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두 멜로디가 연결이 되시나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르면 그 피아노 솔리스트, 독주 협연자가 피아노 연타, 이 빠른 템포 비바체로 같은 음을 반복해서 치는 연타로 성부를 점점 늘어가면서 쌓아 올리게 돼요. 이거 이제 다성 음악을 축적하는 이 대입법의 기법을 활용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근엄하고 굉장히 엄숙했던 원래의 멜로디가 지금은 활기와 그 민첩한 이 에너지를 갖게 됐죠. 자, 이제 피아니스트가 양손을 쫙 펼쳐서 옥타브를 널뛰듯이 도약하는 그 장면을 들어볼 텐데요. 그 DS1의 유니슨의 굵은 선율을 그려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윗성부에서 그 DS1의 선율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아랫성부에서 주 멜로디의 윤곽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마치 피아니스트 손끝에 눈이 달려있으면 좋을 정도로 굉장히 미친 도약기 난무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말 부분, 음악용어로는 코다라고 읽었는데요. 이 오케스트라와 또 협연자가 함께 동참해서 다 함께 동참한 투티로 광란의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DS1의 그 마지막 분출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이제 20세기 이후 근현대의 전염병과 연관된 음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던 이 호흡기 질환은요, 여전히 스페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1918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면서 불과 3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을 감염시켰고요. 또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었죠.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이미 망가진 세상을 한 번 더 초토화시켰고 또 한국에서도 그때 3.1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코로나는 노년층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스페인 독감은요, 20, 30대 청년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당시 스페인 독감 덕택에 예방접종이나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훨씬 각성, 일깨운 계기가 되기도 했죠.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요, 1918년 10월 음악 잡지 뮤지컬 꾸리에라는 이 잡지의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우리가 100여 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과 비슷한 공감대, 어떤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데, 자, 이런 기사가 실려요. 시카고 오페라단의 수녀의 공연이 취소되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로 많은 콘서트홀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또 잡지의 다른 귀퉁이에는 이 스페인 독감의 틈새를 공략하는 이 홍보가 눈에 띄는데 워낙 이제 공연장이 밀폐, 밀집, 밀접, 3밀의 위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타서 인플루엔자 전염병에 걸릴 위협 없이 이 대규모 그랜드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에디슨 추금기의 홍보 문구였죠. 자, 이제 스페인 독감 그 투병의 체험을 담은 음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입니다. 이 사람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피해서 스위스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주하자마자 생계를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빠른 정착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당시 스위스는 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악은 이 대규모 오페라로 청중을 사로잡고 싶었는데 그 대규모 편성 대신 단촐한 작은 편성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악가도 단 3명만 등장하고요. 이 기악 연주자도 오케스트라 대신 7명의 실내악단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병사의 이야기라는 음악극을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 1918년 9월 스위스 로잔에서 초연한 직후에 이 작곡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연주 단원들이 다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했던 이 순회 공연들, 연주 여행을 다 시작하기도 전에 모조리 취소되고 맙니다. 프로코피에프도 이 스트라빈스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러시아 볼쇼이 혁명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프로코피에프도 역시 야심만만하게 4개월간의 연주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근데 프로코피에프도 스페인 독감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해요. 투덜거리죠. 볼셰비키에서 탈출했더니 여기 뉴욕에선 스페인 독감으로 죽을 지경이다. 이 사람은 폴란드의 작곡가 시마노프스키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1918년 스페인 독감에 걸리는데요. 독감에 걸린 와중에도 오페라에 몰두해요. 그래서 투지를 발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오페라의 스토리가 저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위인 로저 왕의 일화를 소재로 합니다. 그래서 일기장이 이렇게 써요. 스페인 독감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시칠리아의 드라마로 견뎌냈다. 이 사람은 헝가리의 국민주의 작곡가 벨라 바르톡입니다. 1918년 10월 3주 이상 스페인 독감으로 투병하면서 이기장의 이 질병의 고통을 이렇게 기록해요. 갑작스럽게 찌르듯한 통증, 작은 개미들이 귀 깊숙한 곳을 긁고 있다. 간지러워서 미칠 지경이다. 그 병상에서 이 스페인 독감과 싸우면서 기적의 만달이라는 곡을 작곡을 하는데요.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기괴한 잔혹곡이고요. 또 그 악상도 히스테릭한 그런 어떤 신경질적인 악상이 전개가 되는데 아마도 그 스페인 독감의 투병이 이 악상과 스토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귀를 간질거리면서 신경쇠약에 이르게 하는 그런 선율을 감상해 볼게요. 벨라 바르톡의 기적의 만달인 그 시작 부분입니다. 네, 벨라 바르톡의 기적의 만달인 감상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히스테릭하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신경질적이고 듣는 사람이 다 기분 나쁘고 약간 불쾌해지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현악기군이 랄랄랄란 이 소용돌이 음영들을 계속 네. 연주하는데 이게 마치 작곡가가 느꼈다는 그 귓속을 파고들면서 이 찌르는 수만 마리 개미의 몸부림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작곡가의 신체적 고통이 투영된 곡입니다. 네, 이렇게 스페인 독감에 직접 걸렸던 작곡가들, 그 투병의 체험을 담은 음악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병에 걸린 건 아니고요. 그 곁에 있는 전염병 사망자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분노와
슬픔을 투영한 음악들을 만나볼게요. 다리우스 미오와 주온 코릴리아노의 음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리우스 미오는 프랑스 5인조 중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18년 프랑스에서 남미의 브라질로 순회 공연을 떠나게 돼요. 근데 스페인 독감으로 발이 묶이죠. 그때도 지금처럼 국가 간의 이동을 통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가지 못한 채로 이 이국의 땅 브라질에서 맞닥뜨린 전염병의 공포를 미오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관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짐수레가 던진 시체가 공동묘지에 켜켜이 쌓여갔다. 당시 미오는 목관 삼중주와 피아노를 위한 이 소나타를 작곡하게 되는데요. 이 작곡 계기를 스스로 이렇게 밝히죠. 전염병 희생자를 위한 개인적인 헌사다. 보통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은 굉장히 화려하고 외향적인 피날레로 마무리하기 마련인데 그 미오는 이 곡의 4악장, 마지막 악장을 독특하게도 희생자를 기리는 장송 행진곡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장명도 보통은 뭐 알레그로 같은 템포나 빠르기를 표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장에는 감정을 담은 형용사가 등장을 해요. 이 프랑스어로 둘루루, 고통스러운, 괴로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80년, 90년대에 유행했던 에이즈,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연관된 음악을 살펴볼게요. 주온 코릴리아노는 미국의 작곡가인데요. 이 사람은 가까운 절친이 에이즈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그 분노와 좌절을 담아서 자신의 교향곡 1번을 작곡하는데 제목을 아예 에이즈 심포니라고 붙입니다. 시카고 심포니의 위촉으로 1990년 3월에 초연됐고요. 이 사람은 죽음의 공포, 이 분노에 저항하면서 독특한 리듬을 활용합니다. 이 악장에 등장하는 타란텔라 리듬인데요. 이 타란텔라 리듬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8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세디타는 표의 빠른 춤곡으로 유행하던 그런 리듬이에요. 딴따단 딴따다다다다 딴따다다다단 이런 리듬인데요. 작곡가가 이 타란텔라 리듬을 선택했던 건 나폴리의 오랜 민간 신앙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타란텔라의 어원이요. 타란툴라, 독거미래요. 그러니까 독거미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심한 통증을 겪고 히스테리성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옛날 나폴리 사람들은 이 독거미에 물렸을 때 와인과 따뜻한 고깃국을 섭취하고 또 타란텔라 춤을 열심히 추면 병이 낫는다 이런 민간 신앙을 갖고 있었대요. 코릴리아노도 이 타란텔라 춤으로 에이즈를 치유하고 싶은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 절친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느낀 분노와 광기, 또 한편으로는 치유에 대한 희망을 담은 그 에이즈 교향곡 1번의 2악장 타란텔라를 잠깐 감상해 보겠습니다. 음악을 듣고 나니까 춤은 대체 어떨까 궁금해져요. 네, 이 타란텔라라는 리듬을 활용해서 뭐 주온 코릴리아노뿐만 아니라
쇼팽, 리스트 같은 작곡가들도 이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는데요. 워낙 타렌텔라 춤곡은 이 리듬의 템포보다는 조금 더 느려요. 하지만 8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이 세 뒷따옴표에 민첩한 이 리듬형에 맞춰서 굉장히 활발하게 추는 뭐 광란의 춤이라고도 하던데 그런 춤을 사람들이 즐겼던 거죠. 나폴리 사람들이. 자, 이제 드디어 코로나 시대의 음악을 만나볼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는 세상을 바라보는 음악적인 시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앞으로 끼치게 될까요? 감염병의 장애 속에서도 음악은 창의적인 어떤 풍성한 에너지를 발굴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20년 5월 독일 밤베르크에서 일어난 음악적 사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독일 밤베르크 심포니는요. 코로나의 상황을 반영한 그 음악을 창작을 했는데요. 희망의 반영이란 제목보다 이 부제가 더 흥미롭습니다. A Symphonic Answer to the Corona Pandemic.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교향악적 답변. 심포니로 어떻게 코로나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워낙은 그 초연은 콘서트 홀에서 연주장에서 일어났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집, 밀폐, 밀접, 이 3밀의 위험을 가진 콘서트홀이기 때문에 이 밤베르크 심포니는 디지털 초연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염병으로 뿔뿔이 흩어진 그 격리된 단원들 80여 명이 각자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연주 모습을 촬영하면 이를 다시 악단에서 취합해서 합성하고 편집하는 방식으로 완성을 했던 거죠. 흥미로운 건 보통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주에서는 지휘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 제작에 동참한 비디오 아티스트 또 오디오 프로듀서 역할이 훨씬 중요하게 부각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는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위계까지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곡을 감상해 볼 텐데요. 중간 부분이 그 음악 적으로나 아니 또 시각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데 우선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세계 지도에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일본 요 지도에 퍼져나가는 모습부터 감상을 할게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펼쳐질 때 청각적으로도 악기들이 하나하나씩 불어나면서 음악용으로 크레센도라고 하죠. 이 음량과 악상이 격렬하게 상승하고 팽창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탐탐이라는 악기, 그러니까 목탁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그 탐탐 악기로 침묵으로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선 단원들이 돌연 악기를 내려놓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속삭이거나 중얼거리거나 아니면 절규를 하는데 단원들 자신의 모국어, 뭐 20개가 넘는 언어라고 해요. 전염병에 관련된 최신 유행어를 낭독하는 거죠. 뭐 봉쇄, 인공호흡기, 질병. 감금, 백신과 같은 단어들을 나열합니다. 그때 시각적으로는 화면에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난 그 기록들, 뭐 사진, 신문 기사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이 코로나를 겪은 경험의 공유, 격변기의 시대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관 앙상블의 어떤 따뜻한 선율로 다시 질병에 지친 이 마음들을 위로하게 되죠. 밤베르크 심포니의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교향악적 답변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800년의 기간 동안 이 감염병에 맞섰던 음악의 저항, 그 불멸의 음악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전염병이 인간의 삶을 옥죄어올 때마다 음악이 몰두했던 그 주제적인 경향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불멸, 죽음, 유한한 시간, 장례식, 슬픔 등의 뼈아픈 성찰이 유행이라도 타듯이 이 음표를 통해서 번역돼 왔던 거죠. 음악으로 팬데믹 시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하였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이 저만을 위한 음악회였던 것 같아서 참 재밌게 즐겼는데 이걸 공연장에서 제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코로나19 전무후한 이 상황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신체적 이동이 제한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울과 불안을 이기는 힘을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미리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함께 볼까요? 네, 먼저 정한솔님의 질문입니다. 팬데믹 상황이라 공연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연주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 공연이 창작이나 연주 등 기존 음악계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공연 감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 파악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사람들한테 잡념 없이 온라인 공연을 얼마나 몰입할 수 있었냐라고 그 시간을 물었더니 20분 이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향곡이나 오페라는 1시간이 넘는 작품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만큼 기승전결의 유장한 서사를 담고 있는데 이제는 짧게 압축된 온라인 감상을 예측하다 보니까 그렇게 장시간에 걸친 작품들의 창작이 이제는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음악보다 조작된 음악 음향에 감동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적인 맥락과 무관한 어떤 이 과장된 제스처에 조금 더 현혹된다든지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온라인 공연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면이에요. 그 콘서트가 내 개인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공연장의 뭐 가장 앞에 있는 뭐 로얄석이나 그런 VIP 객석보다 훨씬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구석 1열이라고 우리가 칭하기도 하는데 그런 생생한 현장감을 내 방에서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 공연의 활성화로 인해서 음악계의 공연 문화도 많은 그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예빈님의 질문입니다. 최근에 모차르트의 미발표곡을 우리나라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출연을 한다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일인가요? 언뜻 들어도 대단한 일일 것 같아요. 미발표곡을 초연한다. 어떤 정도의 일인가요, 이게? 네, 그 모차르트가 17살 때 작곡했던 1분 34초짜리 아주 짧은 피아노 곡이 이번에 처음 세상에 소개가 됐는데요. 워낙은 2018년도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악보를 짤즈부르크의 모차르트 협회가 경매를 통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음악 학자들의 이 신중한 검증을 통해서 이 곡이 모차르트 곡이 과연 맞는지 그런 이 명곡 절차가 이어졌었고 이제 모차르트 곡이 맞다라는 그 확신에 이제 항상 해마다 1월에 모차르트 주간이라고 해서 모차르트 탄생에 맞춰서 그 페스티벌 열리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의 가장 그 특별한 이벤트는 이 미발표 곡의 세계 초연이었던 거죠. 근데 이 모차르트가 태어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가 굉장히 보수적인 악풍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쇼팽 피아노 콩쿨 한국 최초 우승자였던 조성진이 이 곡을 세상에 처음 24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곡을 처음 이 소개했다는 건 굉장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좌절도 하고 답답했던 적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팬데믹은 이전에도 왔었고 그때 음악가들 이렇게 극복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희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 깃을 바짝 여미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얼음을 뚫고 나오는 버들개지, 제주에서 들려오는 유채꽃 소식. 겨우내 잔뜩 웅크렸던 어깨를 쫙 펴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봄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겨울과 봄, 두 개의 계절이 공존하는 시간에서 새삼 자연의 섭리가 놀랍기만 한데요. 매서운 추위 끝에 맞이하는 희망의 봄, 메마른 줄기를 타고 오르는 부지런한 새싹도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올 진짜 봄날을 기다리면서 사세기 공동체 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